저는요, 국민적 설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정치권입니다. 정치권.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적인 우려를, 의심을 만들고 충복시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통위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외통위에서 정말로 과학적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번 심도 있는 무제한 토론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정말로 국민적인 설득을 과정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 나서자. 그래서 외통위에서 전문가 시찰단 한번 만들어서 여야 공이 한번 도쿄도 가고 후쿠시마도 가고 거기서 어민들도 만나보고 거기서 식사도 해보고 회도 한번 시식을 해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네,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상호 의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위원장님 어디서 생각이십니까? 예, 좋은 제안이고. 아니, 정말로 우리 국민적인 설득에서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이걸 먼저 치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토론회를 무제한으로 한번 할 거를 제안을 하고요. 우리가 한번 여야 공이 한 이틀 도쿄하고 후쿠시마 한번 가서 점검 한번 하고 옵시다. 아니 뭐 하여튼간에 이걸 네, 제안합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여야가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